Thank you.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정점을 찍으면 바로 예수님의 탄생한 그 시즌이 아닌 그 시점이 아닌가를 생각을 하는데요. 그 시점의 정점에 있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항상 우리가 잊었던 이 예수님의 부모의 이름을 언급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은 그 예수님이 탄생할 때의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곳에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때는 바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요셉과 마리아가 그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아주 좋은 태도와 믿음의 태도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믿음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믿음.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거부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몸이에요. 정혼은 하고 약혼은 했지만 결혼하지 않은 몸인데, 결혼하지 않은 몸에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파혼되는 그 이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사를 통해서 전해 준 그 스테고지, 그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역시 요셉도 마찬가지로 꿈속에서 이미 아기를 가진 약혼한 여인이 이미 아기를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파혼하고 결혼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꿈속에서 나타난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말씀을 그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까지 지금까지 지켜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신실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약시대에도 여호수아 갈렙, 나머지 정탐꾼에게는 없었던 마음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이라고 나머지 열 사람들이 우리가 오히려 그들에게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했을 때 아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중심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이 가졌던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통해서 한 것처럼 예수님의 팬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이냐는 그 믿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나타내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수반하는 믿음이야말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것을 받아들였죠.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저의 몸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또한 요셉도 하나님의 그 현명하심에 대해서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바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들을 펼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약속된 그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것은 여호수아 같은 의미인데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된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임이라서 위드, 마누엘은 하나님 우리, 그리고 엘 하면 엘로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바로 믿음의 사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그런 믿음의 사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주시고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와 함께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물론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잘했어요. 수고했습니다. 한이는 감독.